지난 18일부터 강릉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강릉시가 비상방역 대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축제나 행사, 공연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지역 문화계가 아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선포럼 2022 사흘 동안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